저는 그 처음부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매일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. 뭐 아침에는 지하철 또 예, 한 10시나 이런 데는 대책회, 그리고 11시, 12시에는 또 예, 예약된 이런 장소를 방문합니다. 예를 들어서 무슨 그 회의라든지 모임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, 12시에는 대개 점심 식당 이런 데를 많이 찾아갑니다. 그리고 오후는 다시 한 1시간 정도 사무실 대책회의를 하고 또 이제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유세도 하고, 저녁에는 특히 공릉동 월계대 주요 식당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. 다만 제가 트위터 문자메시지 이걸 저도 프로급입니다. 그래서 그걸 많이 활용하고, 특히 상대방이 허위 정보를 터뜨렸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돼서 그에 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저는 그런 거를 얘기할 때 그 의사론을 얘기합니다. 그것은 뭐냐면 환자를 정확히 무슨 병인지 어디가 아픈지 이걸 진단해야 할 줄 알고, 또 처방이나 또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투약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혼이합니다, 저는. 그리고 그 처방 방법도 이미 구청장 때부터 다 알고 많은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 실현 못한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, 반면에 뭐 상대방은 네거티브는 아닙니다만은 마치 하나 의사로 치면은 무면허죠. 그렇죠? 그래서 무면허 의사가 그런 일을 맡으면은 사람이 그 건강을 해치듯이 이 지역사를 더 악화시킨다. 그런 면에서 제가 수년 동안 계획하고 실행 단계에 있고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인근에 있는 성북역 그 개발 청산이 다 마련되어 있고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것은 제가 구청장 시절부터 해온 사업입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경전철 사업 들어서 최근에 와서 경전 사업이 서울시장에 바뀌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. 이것을 복원을 하고, 또 공릉동에 가면은 이미 저 경춘선 폐선 부지가 있습니다. 여기에도 상당히 진척이 돼 있었습니다. 예산도 투입을 해서 땅을 사놨고 부지를 사놨고 또 설계도 다 끝났는데, 지난번에 또 구청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는데 일제 착공도 못하고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보관한 사업, 그리고 법원부지 역시 방치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대소사업 공식 프로그램은 한 8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 사이를 이제 서울에서 노원구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, 전국에 살기 좋은 도시로 제 구청장 시절 선정되듯이 이제는 가장 잘 사는 도시를 지향하면서 저는 주민들에게 홍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아까 제가 의사론을 얘기했는데, 소위 그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대통령은 이것은 소위 소셜 닥터입니다. 사회의사입니다. 국가 문제, 사회 문제, 지역 문제를 치료하는, 그래서 그 지역사회를 보다 유복하게 하고 잘싸가고 행복하게 하는 거 아십니까?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와 같이 많은 경험과 전문성,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, 그리고 처방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후보가 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지, 무면 의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온 지 한 20여일 뿐이 안 된 사람한테 뭘 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더군다나 현재 자질논란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심적 괴로움이 있을 텐데, 이런 말씀하기엔 죄송합니다. 이미 정책선거는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. 그러나 저는 올바른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정책선거로 가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분들이 자꾸 꼼수 방식을 씁니다. 지금 꼼수 경계령을 오늘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허위사실 유포하고 또 상당히 조작의 의문성 있는 이런 커넥션 같은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앞으로 적절한 기회에 제기를 하고, 만일 그분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